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법률행위 효력에 속하는 것이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은 성립요건이다. 그러면 큰일 났고요. 그다음에 조건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안 된다? 불법 조건이라든가 법정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건이 아닌 것이에요. 의사표시. 그러면 조건을 봐봐. 조건은 의사표시니까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우리가 부과라는 것은 뭐냐? 부과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 효력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조건, 기한, 부담이 있어, 세 개. 근데 우리는 보통 부담부 유증, 부담부 증여, 증여는 채권법, 유증은 가족법인데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은 조건과 기한만을 배우는데 조건은 법률행위예요.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고요. 불법 조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 말이죠. 남편을 살해해 준다면 돈을 줄게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은 불법 조건으로서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된다? 모효이다. 효력이니까 성립 그러면 안 돼. 성립. 그 다음에 발생이죠. 언제 발생한다? 장래 발생하고 장래 소멸해. 장래의 효력이 발생하면 정지조건, 장래의 효력이 소멸하면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장래니까 원칙적으로 조건은 소급표가 없고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만 소급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이죠. 불확실해야 돼요. 불확실해야 되는데 그것은 확실하죠. 확실하면 그건 기한이라고 그래.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 합의로도 소급을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장래니까 이미 성취, 이미, 그럼 과거에 이미 성취했다. 이 말이죠. 이미 성취, 그걸 기성조건 플러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인데 성취할 수 없대, 성취할 수 없대, 꽝이래. 그럼 불능조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은 이미 성취한 것은 조건이 아니죠. 민법은 장래 성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성조건도 민법상의 조건은 아니에요. 불능조건 꽝이죠. 그러면 안 돼. 불확실해야 돼. 그러면 뭐가 불확실하고 뭐가 확실하냐 이 말이죠. 내일 눈이 내리면 내일 눈 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건 보통 불확실해요. 그런데요, 확실한 것은 사람, 생명체, 사람이 죽으면, 개가 죽으면, 이 말은 이것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눈이 내리면, 우리나라 첫 눈 내리죠? 그 다음에 다음에 눈이 오면, 다음에 눈 와, 안 와. 지금 겨울이니까 오겠죠? 다음에 언제는 모르지만 눈이 오죠? 그럼 그것을 기한이라고 그래. 내일 눈은 올지는 모르죠? 그건 불확실이죠? 조건이라고 그래. 다음에 눈이 오면 그것은 기한이라고 그래. 근데 언제 올지 모르죠?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성령이 되면 뭐 성령이 되면 이런 말 알겠죠? 이런 것을 뭐라 한다?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을 구별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은 지금 현재 항상 조건은 현재 기준으로 장래 발생이냐 장래 소멸이냐. 현재 기준으로 장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정지 조건, 장래 효력이 소멸한 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 정지조건은 지금 현재는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정지조건은 뭐다? 가등기죠. 가등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해제는요. 지금 현재 효력이 있는데 나중에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이것을 말한다.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이 불성립하면 반환해야 돼.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뭐냐면 우리가 정지조건 봐봐. 정지조건은 플러스죠. 정지조건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 성취되지 않는다. 그럼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효죠.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플러스 해제 조건은 소멸하니까 마이너스죠. 해제 조건이 성취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죠. 그러니까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해제 조건이 성취하지 않으면 유효, 정지 조건이 성취하지 않으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정지 조건은 뭐죠? 정지 조건은 뭐가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요.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죠. 정지 조건은요. 뭐다?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가 정지 조건을 입증을 해.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됐다고 하는 거, 합격했다고 하는 거 누가 증명을 해?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을 해. 나 시험 합격했으니까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을 하고, 정지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현재 효력이 없죠? 효력의 발생을
베푸는 자가 증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우리가 보면 기성조건, 이미 성취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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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없는 법령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효죠? 근데 두 번째 기성조건은 보통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이고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여러분 불능이죠? 불능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이고 두 번째 불능은 지운다. 알겠죠? 그리고 정지 조건이면 뭐라고 한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불능 조건, 두 번째 기성 조건은 보통 뭐를 한다? 생략을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일 때 상대방의 이익을 뭐 하지 못한다? 해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히 성취가 미정이어도 처분 상속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이게 중요하지 않아? 신의치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 성취? 그럼 반대로 가. 상대방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의치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 방해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방해를 포함하는데 성취를 뭐죠? 조건의 성취를 방해? 방해? 그러면 상대방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148조, 149조, 150조 여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한이죠. 기한은 뭐다? 기한의 이익이죠.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그래서 무상임치, 공짜로 물고 맡길 때는 누구한테 유리하다? 맡긴 사람. 맡긴 사람을 한다? 임치인. 임치인한테 유리하다. 그 다음에 무이자는 누구한테 유리하다? 채무자한테 유리하다. 채무자한테 기한이. 이자부는 누구한테 있다? 둘 다 유리하다. 쌍방. 이렇게. 자, 그럼 기한의 이익을 포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니까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면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담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은 당장 돈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당장. 알겠죠?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즉시 변제 청구권. 정지 조건부하고 뭐가 있다? 형성권 두 가지가 있다. 정지 조건부하고 형성권하고 두 가지. 그래서 정지 조건부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장 즉시로 기한이 도래한 것이고, 형성권적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형성권은 말로 해야죠.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채권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정지 조건물은, 정지 조건은 당연히 담보, 만약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 그럼 여기 형성권적은요, 당연히가 아니고 뭐라 한다? 채권자의 뭐가 있어야 돼?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뭐가 된다? 도래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